기타 연주가 아주 경쾌하고 밝은 오프닝 곡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. 반드시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꿈이라도 꿈이 없는 것보다 꿈을 꾸는 삶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빛나는 꿈으로 가득 채울 준비 되셨나요? 첫 곡은 퍼시 스트로더의 라스터 나이.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소중한 사람, 그런 사람이 곁에 있나요? 저는 가족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 밤을 같이 보낼 예정인데요. 예전에는 몰랐어요.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요. 행복의 가치를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. 다음 들으실 곡은 크리스티안 라센의 The Birch. "시간이 없어서, 너무 바빠 라는 핑계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해가 지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꼭 전하려고 해요. 표현한다는 건 마음을 보이는 거잖아요. 고마움을 준 분들에게 꼭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여러분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세 번째 들으실 곡은 루텔 드림. "지금 이루지 못했다고 내일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닐 거예요. 내 손을 거쳐 떠나간 것들, 소유하지 못했고 놓쳐버린 것들, 그건 나와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. 사사로운 것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말자고요. 내일 우린 또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 모르잖아요." 마지막 곡, 장 폴 조그비의 That Time of the Year. 희망과 근심, 공포와 불안 가운데 그대 앞에 빛나고 있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.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. 해뜨기 직전인 가장 어둡게 느껴지듯이 여러분 앞에 다시 떠오르는 해는 너무도 밝게 비출 거라는 거죠.
여러분들 올 한 해도 참 잘했어요. 오늘 사운드 스퀘어에서 들려드린 곡들은 뮤직플러그 홈페이지 www.musicplug.co.kr에서도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DJ GU와 함께한 70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해피 뉴 이어!